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왕돌이 그러리그러리 할렐루야! 주님 다윗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다윗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내년엔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다윗성교회 회원들 헌신예배 축복하고요. 우리 그 이정선 집사님께서, 저는 이제 이정선 집사님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크게 했던 분이고 영광기업이라는 기업을 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 같잖아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을 보셨나 봐요, 저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개척하셨죠? 그래서 이제 김포에 개척했는데 제가 A4 용지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한 트럭 실고 가겠습니다. 한 트럭을 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때 연세중앙교회 안수집사 회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이 그 A4 용지를 가져오셨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축복기도 해드리고 잊어버렸는데 김포로 이사 오셨다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찍이 우리 사님이 담즙질이고 충성할 때 그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암 선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키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종선 집사님의 충성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니까 그 암 선고를 받았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그런데 주차방 돌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막 말렸거든요. 얼마든지 건강해지면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제가 직고 다임 목사의 명령으로 아예 그 겨울에는 주차 위원장이시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봄에 따뜻할 때 하십시오. 이제 완전히 선고를 당신은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이제 골수 이식도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99% 치료를 받았지만 그래도 또 작년 겨울처럼 폐렴이 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목숨 걸고 충성하는 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보통 이 암 중에 가장 큰 암이 이제 이런 백혈 암이지 않습니까? 다른 암들이 무슨, 근데 이거는 엄청난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그 충성과 또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 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이렇게 극복하게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내고 하늘에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네, 우리 사실은 그 7.8기 그러니까 수없이 사업을 해서 대형 그런 그 사업장도 이렇게 경영을 하시기도 하고 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인생의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또 인생의 그 역전을 이루는 그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간증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종선 집사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다윗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들이 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인생의 최고의 역전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한 분은 많지만 요셉만큼 이렇게 그 롤러코스터를 탄 분이 있겠습니까? 예,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나이키 신발 신고 프로스펙스 옷은 프로스펙스 없나? 하여튼 뭐 대단한 예? 이렇게 똥 가방 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예? 예. 그런 그 채색 옷을 입었다. 아버지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편애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그거를 볼을 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도시락을 가져다가 주러 갔는데 형들이 거기에 모의를 하는 거죠. 저렇게 죽여버리자. 저렇게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모의를 해서 이제 그 구덩이에 떨어뜨리면 이제 얼마 안 되면 그 밤에 추위에 그 견딜 수 있겠어요. 배고픔과 추위에 그냥 한 이틀 지나면 죽겠죠. 차마 때려주기는 못하고
예, 이런 굴 속에 깊은 굴 속에 혼자 나올 수 없는 굴 속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죠. 예, 그리고는 예, 그 옷을 벗겨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묻혀서 예? 우리가 어머니가 또 늑대한테 물려 죽었던데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는 거지. 예, 그렇게 이제 하자고 하고 가는데 예, 이제 이 처절하게 형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 요셉이가 예, 시몬 형, 루벤 형 막 부르는 거예요. 예, 근데 가버린. 그런데 그 형 중에 루벤 예, 이 형이 야,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냐? 예? 저렇게 놔두면 죽을 텐데 그래 죽이기까지 하면 되겠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냥 이놈 멀리 팔아버리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예 상인들이 나귀 타고 지나가니까 그걸 보고 가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이놈 사가라고 쓸만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애가 애부장하고 예? 성실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놈을 이제 그 요셉을 이제 데리고 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요셉이 죽었다고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통곡하고 그러는지 몰라. 요셉의 인생은 그때부터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 39장 이하의 그 말씀을 보세요. 그 보면 요셉이 그 집, 예? 누구네 집이었죠? 팔려간 집이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갔죠. 그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왜 그런 말씀이 기록했냐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형통하고 노예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며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는데 예, 나중에 그 예, 쭉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입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팔리지 않았다면, 예, 그렇게 팔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냥 예, 목동 생활을 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제국의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름만 왕이지 모든 통치는 요셉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통치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예. 뭘 했더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 하나는 뭐냐면 아주 요셉의 철학이 뭐냐면 신앙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러니까 한 여인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에요. 장군이니까 맨날 집을 비우고 싸우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애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핸섬한 거예요. 예, 그 보디발이 탐을 내는 거지. 예, 청년 여러분, 아줌마들 무섭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아줌마들은 무서워요. 예, 요셉이가 그 아줌마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예? 보통 사람 같으면 계산 딱 해가지고 저 마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인생이 팔자가 펴겠구나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제 막 수치스럽기도 하고 예? 자기의 유혹했는데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놈을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도망간다라고 해서 이제 가정마다 그 당시에는 친위 대장이니까 왕의 친위 대장이라고 장군인데 그러니까 집집마다 감옥이 있는 거예요. 예? 잘못한 사람은 가둬놓은 감옥이 있어. 보디발 장군이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감옥에 가둬놉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보고를 받죠. 예. 요셉 나는 너를 믿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창고 열쇠를 너에게 맡겼어. 그러나 내 아내는 너에게 맡긴 적이 없는데 너 진정으로 저들이 말한 대로 네가 범죄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이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근데 영화에 나와. 요셉 영화를 보니 그렇게 나오더라고.
주인이시여,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보디발이 그걸 믿어요. 예. 요셉의 말을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말이 거짓이라고 했다면 당장에 모르치죠.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그 노예는 짐승과 같아요. 예.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요셉을 예, 살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가문의 체면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그렇게 범죄했다고 했는데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저기 뭐 어떤 조치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인생의 역전의 계기가 될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 아까 우리 수사님 말씀한 대로 예,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간증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더 유익한 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제 설교가 예, 사람들의 가슴을 이렇게 울리는 설교를 가슴을 이렇게 그 파고 들어가는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생의 고난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병 때문에 절망해봤어요. 나는 이종선 집사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 저는 알아요. 제가 매일 병원에 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매일 전화를 드렸죠. 집사님 힘내세요. 예. 오늘 수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계속. 근데 참 그 예. 이 병과 싸울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예. 믿음의 용기. 예. 그리고 의지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절망이란 놈이 찾아와서 적설을 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정말 인생의 그 결승골을 터뜨리기 위해서 예? 역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한번 합시다. 예, 그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당신 멋져. 예? 다시 당 당당하게 살자 하는 거예요. 당 신 신바람나게 살자. 그렇지. 오 잘하네 여러분들. 신바람나 시작. 신바람나게 살자. 멋 멋지게 살자. 그렇지. 저 그렇지. 져주며 살자. 인생에 꼭 이겨야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진짜 못난 놈들이 꼭 부인을 이겨 먹으려고 그래. 그 집안에 집구석에서 부인 이겨서 먹어서 뭐 어쩌자고. 져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 부인한테 져주는 게 그게 뭐가 그 예? 져주는 거야. 인생을요 다 이겨야만 마귀 새끼고 싸울 때는 이겨야지. 그러나 여러분 사랑과 사이는요 내가 져주는 거예요. 예? 예, 목사도요 이게 목회할 때 예, 이게 판정성이야지 케어성 하면 안 돼. 뭘 이게 때려 죽이려고 그래. 그냥 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판정 내주실 거야. 억울해도 참고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박영민 목사 승 그러는 거야. 아멘이시죠? 깨닫는 사람 박수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 모범적인 남성 미스터 모범 남성을 뽑는 광고가 나갔는데요. 전국에서 그 광고를 보고 나는 미스터 모범 남성인 것 같습니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아, 이 사람이다 하고 선정을 하고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살았냐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매일 규칙적인 생활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주말에도 영화나 비디오, 텔레비전을 보면서 빈둥거리지 않습니다. 저는 술, 담배, 심지어는 커피나 껌 등 어떠한 기호식품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찾아오시면 항상 밤단 자세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생활해 온 지가 벌써 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전화해라.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교도소인데요. 그 사람이 10년 모범수 형을 받았는데 7년째 모범수로 살고 있다. 그 사람 자 보세요. 감옥에서는
술을 내가 먹고 싶어도 안 주니까 못 먹는 거예요. 담배도 피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피는 거지. 그러니까 강제로 강제로 뭔가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진짜 모범적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감옥에 계세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근데 요셉처럼 강제가 동원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들이 예, 누가 알아주건 말건 간에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예, 진실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하게 잔머리 굴리지 말. 옆 사람 대기 좀 해. 우리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잔머리 굴리는 소리 들리네요. 예. 제가 오늘 그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 내가 그 청년 때 사람 좀 괜찮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를 따라왔다. 예? 예. 그 숫자를 센다면 트럭으로 한 트럭은 된다. 이거는 김찬이가 알아요. 지비들은 웃고 있지만 김찬이는 안다니까?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예.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괜찮게 생겼잖아. 예?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고 청년 때 얼마나 예, 제가 막 설교하면 막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저런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목사님이 예, 담임 목사님이 나를 탐내는 거야. 예? 사이 삼고 싶어가지고 예, 작전을 짜가지고 사모님하고 그 딸까지 나를 예, 근데 내가 잘머리를 굴린 사람 같으면 어떻게? 내가 고기 들어가지. 예. 그랬을 기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내가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걸 굴리질 않아. 그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잔머리 그렇게 생겼습니까? 눈썹을 보세요. 예. 근데 저는, 좀 그러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역전을 주시는가. 네? 그 거룩한 고집이 있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나마 있는 시계 반지까지 풀어서 다 드리고 교회 개척을 하는 거예요. 10원도 없이 하고 아예 제로 상태에서 교회 개척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보자. 네. 안 되면 내가 사과장사 트럭 끌고 사과장사할 각오를 가지고 예? 내가 안 되면 깨끗하게 그만두고 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나 보다. 나를 쓰지 않는데 내가 뭘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마치고 나 트럭 몰고 사과 예? 예, 장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예, 제 인생의 역전 예. 제가 신학 다닐 때 부러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집안이 빵빵한 친구들은 교회를 개척해도 빵빵하게 하더만. 예.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은 온데간데 없어. 아예 목회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려. 다 사라졌어. 예. 저는 아무것도 없이.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예. 저의 인생을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 노예 생활, 그 감옥 생활에서 그 고통을 견뎌낸 그 요셉을 그 만민 앞에 높여 주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 특별히 고난이 있고 또 아직은 내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이실 거예요. 함이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이 사모할 게 탐내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탐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화했더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나님 요셉에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영권의 축복이에요. 영권의 축복이 임하니까 인권의 축복이 임하고 사람이 붙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 거야. 거기에 감옥에 에?
그 술관원장, 떡관원장에 왕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사람, 왕을 위해 먼저 술을 마시는 사람이야. 가장 신임을 하는 신복 중에 신복이 술관원장이죠. 옆에서 왕이 먼저 마실 술을 주연자에 따르잖아요. 그리고 먼저 마셔요. 왕보다 먼저 마셔요. 왜? 그렇게 제국, 대제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게 독살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테러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로 그런 그 주방장들을 포섭해서 독약을 집어넣어서 왕을 테러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그 술관원장들이 먼저 왕보다 먼저 먹어야 돼. 그리고 독약은 바로 반응이 나타나거든. 막 10분 뒤에 반응이 아니거든. 먹으면 바로 죽시로 피 쏘고 죽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오게 왔어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독재자들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면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오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자기 옆에 앉혀. 김정은이 그러잖아요. 예? 김정은이가 2인자는 계속 굴리는 거야. 2인자 되는 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왜냐면 2인자에 또 갑자기 두 달 만에 다시 또 아웃한가 가 있어. 그리고 또 한 7개월 만에 또 불러. 그리고 또 앉혀. 그 또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2인자가 자기를 어떤 그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독재자도 아마 그 애굽의 그 바로도 수관원장이 그 자기 그 직위를 믿고 거들먹거리다가 그 왕이 야 버리기는 아깝고 이놈 좀 벌을 좀 고치겠다 싶어서 집어넣어준 거지. 근데 복직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꿈 얘기를 요셉한테 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죠. 예. 떡관원장 당신이 미안하지만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관원장 당신은 복직될 꿈입니다. 꿈을 해몽하는 거야. 예.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떡관원장은 바로 처형받아 죽어. 그런데 술관원장이 복직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 옆에서 술을 마시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잊어버린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근데 잊어버린 게 은혜였어요. 대충 그 기억했으면 그 요셉이 그냥 옥에서 나오는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 그 친구 빼줘. 나한테 좀 잘했어. 그 친구. 그러면 옥에서 나오는 정도만 됐을 뿐이죠. 그런데 잊어버리게 만들었어. 그러다 결정적으로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예? 예. 항소 살찐 항소 일곱 마리가 있는데 아주 그냥 비리비리한 그 예? 그냥 뼈가 다 드러나 있는 항소 일곱 마리가 잡아먹어 버리더라. 이게 무슨 꿈이냐? 왕이 너무 선명한 꿈을 꾸니까 이걸 그 술사들이 있잖아요. 꿈 해몽하는 사람 다 불렀더니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은 내가 총리로 안 치겠다는 거야. 내가 상을 내리겠다, 별수를 주겠다 이거야. 근데 그때 이제 술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지. 야, 그 친구 지금 감옥에 있지? 왕이시여, 내가 사실 이런 말씀 못 드렸는데 감옥에 왕께서 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떡관원장 그놈하고 같이 있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그 한 청년이 아니 그 친구가 꿈에 모여서 떡관원장 너는 죽을 거다 나는 복직할 거다 이랬는데 그 친구 말대로 그 친구 죽고 나 복직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럼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왕 앞에 서서 그 꿈 얘기를 하는데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부터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있을 텐데 창고를 짓고 그리고 모든 남는 음식들을 그 낭비하지 마시고 전부 다 창고에 차게 넣으십시오. 그리고 7년이 끝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기근과 흉년이 전 세계에 불어닥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이것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팔면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그 기근에서 당신이 건져준다면 당신은 세계 최고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이 지혜에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순간 요셉에게 총리를 명합니다.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지혜가 충만한 놈이구나. 이제부터 너를 총리로 임명하더라. 그때는 뭐 총리 이런 거 없어요. 뭐냐면 청문회 이런 거 없어요. 예? 그 국회 청문회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어디서 노예 생활을 해서 너 뭔 범죄에서 이런 거 안 해. 바로 그 순간부터 총리인 거야. 물러거라 엎드려라 이러는 거야. 노예가 그 감옥에서 그 죄수가 순식간에 총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지혜롭게 이 요셉이
총리직을 감당하는지 그 말대로 다 창고를 막 짓고 예? 그걸 뿌고 해서 이 요셉이 그냥 나라의 삶을 맡으니까 나라가 복을 받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이 나라가 말이에요. 이렇게 요셉 같은 정치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넉넉해지고 풍성해. 그래 보디발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잘 되지? 막 재정도 늘어나지. 막 가정이 막 집이 집안이 빵빵해지지. 왜 그러더래? 요셉이 어느 날부터 그런 거야. 요셉이 자기 집에 오는 날부터 자기 집이 빵빵해지. 그 보디발이 얼마나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감옥에 또 갔더니 감옥에서 너무 성실하니까 감옥상이 당신 총무에 이래가지고 또 감옥에서 총무 역할하는데 감옥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런데 감옥이 요셉 때문에 아주 평화롭고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가는 곳마다 말이죠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읽은 김요셉 집사님 원래 이름이 춘식이에요. 약간 촌스러워요. 내가 아프리카에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목사님 저 이름을 좀 바꾸려 주십시오. 요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김요셉 집사님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박수 박수 박수. 예, 이름이 마음에 들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렸으니까 다윗성계 회식할 때 요셉 집사님 밥내라고 그래. 밥사라고. 돈가? 예? 최장로님. 예. 야, 다음 회장이니까 또 밥도 사야 되고 또 요셉 이름이 있으니까 밥 사야 밥 두 번 사야 돼. 예, 그런 거. 아유 감사해. 그 얼마나 감사해. 예? 그러니까 우리 믿으면서 여러분 박영민 목사는 저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 복을 받아요. 아멘죠 크게. 아멘 아는 사람 내 쫓아볼 테니까 복받은 목사 만나라고. 당연히 복받은 목사 만나서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저는 제가 복받은 목사로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나라는 나 때문에 복받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김포 한강 신도시는 나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내가 오기 전에는 후지근했어요. 내가 오니까 뭐 여기 도로도 뚫어볼도 많이 800억 들었다나 어쨌다나 이게 88 도로 뚫고 또 내가 오니까 좀 신경 좀 써라 했더니 현대 아파트에다가 여기 좀 전철역 만들어 놓고 그냥 한 2조 들었다 돼? 하나님이 말이야 박 목사 여기 있다고 2조를 투자해가 전철을 놓고 말이야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전철을 놓고 아 그리고 말이 도로를 뚫어가지고 여의도를 15분 만에 가게 강남은 40분이야 거기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맨하탄에 누가 살아요? 그 흑인들 삽니다. 부자들은 다 예, 그렇게 공기전도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누가 맨하탄에 삽니까? 강남 사람들 좀 안 됐어요. 왜 거기 사는지 모르겠어. 나 놀라버렸어요. 내가 강남 가가지고 이번에 결혼식장 갔잖아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 늘었는데 세상에 기프는 1410원인데 강남은 2200원인가 하는 거예요. 뭐 기름값이 그렇게 비싸? 강남 사람들은 계산도 없이 돈 많으니까 그렇게 쓰는데 아이고 진짜 예. 여러분 아이고 그럼 목사님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나 때문에 기뻐고 본다 여러분 집이들 똑하라고 나 때문에 우리 집구석이 복받는다고 얘기하고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잘 되는 건 여러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는 건 여러분이 실패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그 가문에 예?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가문을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죠? 우리 성도를 고난대학 출신들도 있지만 지금 고난대학 다니는 분도 계시거든요. 옆 사람 물어봐. 어느 대학 다니냐고. 고대 다니시지 고대. 고대 좋은 대학입니다. 고대가. 고난대학이라고. 요셉은 대학원 출신입니다. 고난대학 머슴과가 학부과정이고 감옥과가 대학원과정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사업 멀쩡히 잘하다가 감옥 가신 분도 계셔. 근데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이 큰 인물이더만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 한가락 했다는 분은 다 감옥에 한 번 갔다 오시더만. 예? 장로님도 갔다 오셨고 또 우리 교인도 갔다 오셨고 예. 사업하다 갔다 오시는 거예요. 예. 괜찮아. 예. 근데요 가면 할 게 없어. 성경만 읽어. 목사님 저 성경 7독 하고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성경 7독을 밖에 내놓으면 해요? 창세기 20장 있다 말아버려. 근데 가둬놓으니까 성경 7독을 했다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주시는 건데 또 깨달으면 역전시켜주는 거지. 아멘. 여러분 야 지금은 고교 야구가 별로 예?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 이 고교 야구는 지금의 프로야구보다 더 이제 라디오로 막 예? 예? 군산상고 주로 상고가 공부 여기 야구를 잘했어요. 군산상고, 서린상고, 그 다음에 또 덕수고등학교 또 어디야? 강주일고 또 어디야? 경북고, 마산상고, 어, 이 예? 부산상 이 주로 상고들이 주로 결승에 올라왔어요. 근데 언제나 결승에 올라온 상고는 어디냐면 어디예요? 군산상고. 예,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세. 예, 9회 말 투아웃 카운트가 투아웃 카운트에서 언제나 역전을 시켜. 그래서 군산상고 그때 김봉현, 그 다음에 오리궁둥이 김 누구지? 성환, 또 김일곤 이런 사람이 전부 다 군산상고 출신들이에요. 호남을 별로 안 좋아하구나.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예. 근데 그분들이 예, 그 한참 하려 그 상고지. 그때 막 마지막에 쓰리 아웃 아 투 아웃 만루 찬스를 가져. 그 4번 타자가 김봉현이가 나와. 예. 그 다음에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에서 마지막 이 볼 하나가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걸 던지면 날아갑니다. 홈런! 군산상고 역전했을 역전. 그리 군산상고는 역전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또 안 좋아해 이분들이. 역시 안 좋아해. 설린상고 출신이구나. 우리 서울영광교회 한별이라는 애가 서울 공고를 합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카톡방에 난리가 났어. 우리 서울영광교회 카톡방에 있거든. 나는 서울 공고를 갔는데 왜 이렇게 카톡방에 난리 나 했더니 서울 공고가 좋은 공고래. 나는 잘 몰랐는데 우리 교회 서울대학교 교수가 있어. 우리 한경 집사님이 기타 치시는 분이 예, 미대 교수거든. 예. 근데 그 양반은 동양 공고를 갔어. 동양 공고 출신인데 동양 공고는 서울 공고보다 훨씬 빠진대. 서울 공고가 최고 좋은 공고래. 우리 한별이가 거기 갔다. 예. 근데 그 우리 교회 애들이 좋은 학교를 가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 이 역전이 있을 때 참 좋은 거예요. 예? 역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폐결에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던 인생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지고 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정말 그 좀 눈물이 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와, 우는 거예요. 예, 막 생각만 하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종선 이사님은 그 무서운 마음을 극복해서 감사하겠지만 집이들은 더 감사해야 돼. 그 병 안 걸렸으니까 감사해야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가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감사 안 하면 집이들 또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또 고난 대학에 또 갖다 놔. 예, 그래야 감사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하는 거야. 비비안 리라고 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비비안 리 아세요? 하, 이게 연식이 된 사람만 좀 아는데 최고 아름다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배우예요. 그 영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배우가 됐는데 이 사람이 오디션을 보는데 그때도 오디션을 봐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이제 면접을 하고 하는데 예, 미안하지만 우리가 찾는 배우는 아닙니다. 이제 탈락한 거예요. 근데 이 비비안 리가 그 자리에서 탈락이라는 그 사인을 받고 일어나면서 심사위원을 보면서 그 아쉬움 가득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확 보고 뒤돌아서는데 심사위원 네 명이 동시에 저 여자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냥 딱 앉아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한 때 이 비비안 내가 심사위원을 바라면서 미소를 짓더래요. 그러면서 아쉬운 그 아쉬움이 있는 그런 미소로 약간 눈가가 쳤는데 딱 나오는데 심사위원 모두가 저 여자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만약에 성질 나가지고 이렇게 꼬나봤거나 좀 만약에 그랬다면 그 여자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쉬운 미소, 실망 속이지만
그러나 예? 내가 오디션 받는 것도 감사하지 하면서 아쉬움 속에 살짝 심사위원들의 눈을 탁 바라 돌아서는데 이거 야 이거 내가 예수님의 우승자들한 책에 그걸 썼어요. 미소를 잃지 마라. 실망 속에 잃지 마라. 비비안네의 역전 역사를 받느냐 이게야.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는 항상 미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항상 미소가 있는. 예. 제가 여러분 제 얼굴을 알로 봐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생명을 살리는 얼굴이잖아요, 이게. 예?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 예? 자살하려고 가던 사람이 예? 지나가다가 세상에서 저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자기도 모르게 발을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뒷모습을 바라보니까 딱 스쳐 지나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 멈추고 뒤를 바라봤대. 근데 그 사람의 옆구리에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야. 하,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리고 나서 죽어도 늦지 않지. 이러면서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 다음날 교회를 왔는데 어제 봤던 그 사람이 안내를 쓰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나였어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여자가 내가 잘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놀랄 만큼 잘생긴 건 아니잖아. 아, 오늘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깜짝 놀랄 만큼 잘생긴 건 아니지. 나도 알아. 근데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수면제를 가지고 털어넣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서 예, 이제 죽으려고 그 정한 장소로 가는데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자기 앞을 지나가더래.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 멈췄고 뒤를 돌아봤대. 비비안의 미소와 저의 미소는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약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서울의 유명한 대학의 재학생이었어. 아가씨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얼마나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좋은 대학 다니는 자매가 죽으려고 했던데 박인민 목사 만나가지고 그때 청년이었지. 그냥 청년이었어요. 공대생. 응? 공대생. 그러니까 이 미소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 인생의 역전의 역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슬퍼요. 나는 라면 수프 하나 가지고 매일 라면 수프를 가지고 와서 예. 밥에다가 이렇게 물 말아서 뭐 후루룩 마시고 예. 그러니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확 조미료더만 그게 내 몸에 들어가니까 모든 호르몬을 파괴시키고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폐결핵균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작살내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잖아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분이 나를 만지는 순간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병든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승리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만 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계 역전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무너지고 철저하게 무너질더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부도나지 않습니다. 인생 역전은 로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역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움이 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 설교를 많이 준비했지만 이종선 이사님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은혜가 되다가 아, 이 정도는 끝내줘야 되는데 안 끝내네 그러면 성질나 버려 또. 그리고 나는 그걸 알거든. 타이밍이 이 정도가 딱 좋아. 기훈아 그러지? 오, 애도 벌써 반주하려고 나오려고 하더라고. 난 계속 올라가 했는데 얘가 나오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 말이야. 역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여러분 사업장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지금 여러분이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대역전 역사를 일으킬 것이니까. 아멘이시죠?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역전, 군상상구가 역전으로 유명하지만 이제 역전, 당신의 인생의 역전을 원하느냐? 김포영화교회 가라. 서울영화교회 가라. 그러면 그 목사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 요셉처럼 잔머리 구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최종 권위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삼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야.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드리고 지약 먹지 말아야 돼.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지약 먹었으면 그 인생 끝이었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이 성교회원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약 먹지 마세요. 그 유혹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가 유언할 때 우리 이종선 유언이 은혜가 됩니다만 어떤 지가 유언을 했어요. 너희들 고향이나 지덫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어차피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조금만 지혜를 피하면 그건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너 내게 잘 들어라. 지약은 형형색색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지약 먹으면 되니 고향 인생 끝이 아 지 인생 끝이다. 어떤 지혜로운 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고향이나 에? 지덫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약을 두려워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약 먹으면 인생 끝납니다. 목회자들이 지약 먹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 방에 나가버리잖아요. 예? 예? 한 방에 사단은 날려버린다니까요. 지약 먹여가지고 절대로 지약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하나님이 총리색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사단 요셉이 사단의 결정적인 유혹 앞에서 지약을 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지약 먹은 놈들이 예? 그냥 뻗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제외버리잖아요. 예? 절대로 지약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포장돼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이성교회 아시겠죠? 절대로 어떤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 충성할 때 여러분의 생명을 더하여 충성하십시오. 예. 정말로 하나님이 예? 우리 김포영광교회 여러분들이 예? 다이성교회 리더들 아닙니까? 최고의 리더들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도 맡기셨고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예? 그 유혹과 또 어떠한 그런 그 마귀의 예? 그런 시험에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 목사는 여러분보다 더 큰 자리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약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관리하는 것이죠. 자기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관리한 사람만이 농론하고 끝까지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관리 실패하면 무너진 겁니다. 끝까지 자기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두 손 버텨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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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내 인생의 역전을 보기를 원합니다.